오늘 뭘 만들 건가요? 오늘 저 난생 처음으로 파전을 만들어 보려고. 오늘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파를 줘가지고 이 파를 빨리 먹어야 되니까 파전을 해 먹기로 했어요. 무침가루, 실파 이것보다 많은데 일단 이거. 고추, 바지락살, 오징어, 자숙새우.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파전은 뭐냐면요, 파가 많고 부침가루가 별로 없는 거. 난 그 파전이 너무 좋아. 그리고 계란이 없는 거.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. 오케이, 그럼 만들기 시작하자. 시작! 고고! 턱살 접히는데요? 20개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. 아, 뜨거! 지금 둘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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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새우를 살리려고. 야, 이거는 오빠가 도와줄게. 아니 내가 할 거야. 내가 할 거야. 가만히 있어. 야. 저 어떻게 된 건가요? 표정이 잘됐어. 잘됐어? 아, 오빠 때는 지금 양념이 너무 많잖아. 뭐가 양념이 많아? 오빠 부침가루, 부침물 더하라고 해서. 뭔 소리야 갑자기. 아, 이거 망했다. 뒤집어. 이렇게 나... 아, 이게 뭐야. 괜찮아요. 괜찮아. 이제...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하자. 안 돼. 안 돼. 왜 안 돼? 첫 번째 해물파전은 잊을 수 없지.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되지. 원래 이런 건가? 원래 이런 것도 있죠. 쫌표, 해물, 파, 떡? 아니, 이러면 진짜 내가 우리 못하는 줄 알잖아. 잘하고 있어. 난 원래. 괜찮아, 잘하고 있어. 뭘. 원래 다른 거 잘하잖아. 다른 거 뭐? 미야, 이거 한 다음에 오빠가 또 해도 될까? 안 돼. 왜? 왜냐면 내가 성공할 때까지 오빠한테 할 수가 없어. 내가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. 아, 짜증. 와이프가 처음으로 해준 해물파전을 시식하는 남편의 마음. 일단 억지로 리액션 하지 마. 요겁니다. 비주얼 꽤 괜찮아요. 자, 일단은 이걸 한번 자를게. 파는 너무 기니까. 근데 저희가 파전을 진짜 좋아해요. 비 오면 먹고 비 안 와도 먹고. 오늘 부추전을 좋아했지. 일단은 비주얼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부분 내가 먼저 먹어볼게. 괜찮아. 맛있네. 맛있어? 응. 비롯한다. 오. 맛있어? 괜찮아. 나 먹어볼래. 비주얼이 조금 망해서 그렇지 맛이 괜찮아. 맛은 괜찮아. 이야. 여러분, 이게 그 일반적인 어디서 먹는 파전과 똑같은 맛이에요. 맛있어. 가게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. 좋아.
다음번에는 방금은 이거 부침가루가 너무 많았어. 아니 오빠가 한번 뒤집어 보면 안 될까?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. 왜?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. 내가 이 비주얼을 한 번 더 만들 기회를 세 개 만들 거니까. 두 번째 건 내 거, 마지막 자기 거. 왜냐면 내 걸 봐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. 싫어. 혹시 모르지. 내가 완전 폐망할지. 야, 진짜 맛있다. 맛 괜찮다. 첫 번째 해물 파전 치고 너무 괜찮다. 이런 게 해물 파전이구만. 맛있네. 만든 건 됐는데? 아니야. 파 버무리 같네요. 이번 것도 맛있겠는데? 맛은 있겠다. 응. 망했지만. 배고파. 배고프다. 빨리 먹자. 지옥에서 온 음식이야. 이건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게 뭔가 잘못됐어. 댓글로 뭐가 잘못됐는지,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뭐가 잘못됐는지. 이거 수저로 먹어야겠어.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.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. 그럼 일단 먹고 마무리할까? 나 한번 먹어. 아무튼 맛있네. 마무리 지어주세요. 왜 이렇게 부서지는 건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. 아니 도대체 레시피대로 했는데?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왜 우리의 파전은 이렇게 분리됐을까? 다행이다 그랬다 혼자 망친 게 아니라.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어요. 다음번엔 예쁜 걸 만들어 볼게요. 예쁜 음식.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. 야, 오빠 코 달지 말랬지. 내 맘대로 한댔지. 안 되네. 다 뒤집어질 끼리 났다.